대강 예상하고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언급할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기본 개념들이죠. 소비자 행동의 개관, 소비자 행동의 연구 체계, 그리고 소비자 행동에 대한 그 주요 내용들, 구성 개념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업을 담당하게 될 유재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여러분 교과목 개요서를 이제 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스포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기준들을 우리가 몇 가지 정도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근 방법을 할 때 소비자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혹은 소비자 외적인 제공자 중심, 혹은 뭐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군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 다양한 소비군, 뭐 집단 소비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개 소비자라든가 최종 소비자라든가 이런 소비자의 구성은 대부분 우리가 언급하는 데 있어 갖고 범위를 조금 크게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소비자는 여러분 팬이죠. 그렇죠? 관람 스포츠에서는 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의 활동에 부과되는 활동으로 용품, 그죠? 용품을 구입을 하기도 하고 또 관람 스포츠 외에 여러분 스포츠를 참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시장에서 최종 소비자로 있는 팬, 그리고 뭐 구매자, 참여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스포츠 소비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집단, 예를 들면은 여러분 MT 갈 때 스포츠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그러면 집단으로 구매를 하기도 하죠. 학교 교양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크게는 미디어 같은 경우, 미디어 같은 경우는 중개업이기도 하고 생산업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스포츠라는 콘텐츠를 사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스포츠 비즈니스를 우리가 다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여러분 전공이시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전공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대학원생도 이제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가 공통 분모를 조금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공통 분모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최종 소비자 내지는 구매자들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여러분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사후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그 초점을 소비라는 초점에 맞췄을 때 스포츠 소비라는 초점에 맞췄을 때 그 과정, 배경, 그리고 작용 원리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자, 왜 스포츠에 대한 초점을 맞춰갖고 행동의 배경,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분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가 행동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사회과학이 될 수도 있고 인간행동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소비행동이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 시장 경제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소비를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스포츠를 참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시장의 가능성을 이해는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배경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유인 요인은 무엇인가, 결론은 요 수업 중반 이후에 가갖고 우리가 언급하게 될 부분인데 스포츠 소비자를 이해함으로써 마케팅 활용 계획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공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이제 조건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좋은 유인 요인과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접점, 물론 마케팅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어떤 이론들을 조금 봅니다. 기초적인 이론들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갖고 토론 수업을 좀 병행을 해요. 그래서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이 수업에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뭐 제가 교재 선정을 하면서 해외에 있는 교재라든가 국내에 있는 교재를 봤을 때 스포츠 소비자 행동에 대한
학문적인 뒷받침으로 정립되어 있는 교과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돼 있냐면은 기본적인 소비자 행동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그 다음에 조금 응용 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관광 소비자 행동 쪽이 어느 정도는 좀 학문적으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구축이 돼 있는 배경 이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구 단위 내지는 뭐 보고서 단위로 어느 정도의 스포츠 소비자, 스포츠 시장에 대한 이 특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스포츠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토론을 병행해 감으로써 학기 말이 됐을 때, 제가 특별히 교재는 정하지 않고 이 16주치의 수업 자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는 개별 과제들이 있겠죠. 개별 과제, 그리고 토론의 내용, 과정 등을 하나의 PDF 파일로 묶을 겁니다.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어온 그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취합을 해갖고 하나의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할 수 있는 텍스트북으로 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의 전반적인 그 과정 등이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조금 더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소비자 행동을 접근하는 데 있어갖고 심리적, 문화적, 뭐 그러니까 내적 요인, 뭐 심리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 뭐 문화적인 요인부터 해갖고 사회적 요인, 그다음에 그거를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보는 소비자 행동 과정, 뭐 인지 행동 과정,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수업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인지적인 부분과 과정적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소비자 행동론의 그 지식들을 조금 인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고 그 외에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 스포츠라고 하는 제품, 스포츠라고 하는 상품, 서비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갖고 우리가 같이 내용을 더 취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수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요, 교재는 특별히 없습니다. 교재는 특별히 없고 제가 수업이 저희가 목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전, 그러니까 매주 조금씩 그 수정을 해갖고 그 내용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갖고 월요일날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드려요.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드리고 메일이 등록이 돼 있으신 분은 메일로 제가 그 발송을 해드릴 것도 병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로 매일 다 수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에서 시간이 남으시면은 이번 주 내용이 뭐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미리 한번 그 리스트를 어떤 항목이 있는가를 보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의 출처입니다. 출처 뭐 책에서 보면은 소비자 행동론, 마케팅 관리론, 그 다음에 관광 행동론, 스포츠 마케팅 등의 책을 바탕으로 요 이제 수업 과제를 제가 취합을 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각 슬라이드에 일일이 노트를 달지는 않습니다. 노트를 달지는 않지만은 요 내용, 요 교재에서 이제 뽑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뭐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일부 이미지라든가 어떤 그 추가되는 현안들, 이런 내용들을 인터넷상에서 오픈된 내용들을 이제 같이 취합을 해서 교재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출석 과제 기타가 있는데 이 기타 팀 프로젝트 내지 토론 내용이 됩니다. 토론 내용이 돼갖고 이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지금 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안내를 포함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지금 전공이 스포츠가 아니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전공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의 개념, 스포츠의 가치, 스포츠의 상품적 가치, 스포츠의 산업적 가치, 스포츠의 경제적 가치, 스포츠 마케팅의 프로세스, 그리고 스포츠 산업의 규모라고 하는 전반적인 이 스포츠 시장 환경을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추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수업을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요 수원 말미에 가갖고 스포츠 소비장 등이 뭐다라고 확 인지를 하시기는 아마 힘들기 때문에 일단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갖고 소비자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 주 동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소비자 행동이 뭐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배경으로서 4주차부터 7주까지 내용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걸 보면은 4주차에는 소비자 행동의 구성 요소, 뭐 중점적으로 심리적 과정을 보고요. 그 다음에 과정,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시장에서의 조사 방법,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것,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초점에서 볼 것이냐,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러한 조사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같이 병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화와 소비 행동, 요 스포츠 문화와 소비 행동에서 약간 그 범위가 좀 갈라집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소비자 행동에서 스포츠를 상품으로 이용하는 경우, 스포츠를 이용하고 구매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넓게 여러분의 다른 소비 행동, 예를 들면 관광을 간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내지는 뭐 의류를 산다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스포츠적인 문화, 스포츠적인 부분이 오히려 다른 소비 행동에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비 가치, 뭐 브랜드를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실용성을 중심으로 구매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자기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그다음에 나를 어떻게 표출을 할 것이냐, 거기서 내가 무슨 만족을 얻을 것이냐, 이러한 초점을 스포츠에 두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스포츠와 여러분의 관련성, 관계성이 다른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와 이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와 소비 행동을 볼 것이고요. 스포츠 시장이 좀 국제적인 측면보다는 물론 뭐 프랜차이즈가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되긴 했지만 세계 통합 시장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 하위 문화 등을 구분으로 해갖고 스포츠 중심으로 한 문화 행동을 봅니다. 그리고 소비 행동에 대한 뭐 앞에 5주차였나요? 방법론을 좀 배우죠. 방법론을 배우고 관심 분야를 봅니다. 관심 분야를 보고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갖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지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시는 내용들, 뭐 예를 들면은 범위는 뭐 이렇습니다. 토론, 그러니까 격주로 토론 주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수업 중에서 한 30분 정도 내지는 40분 정도를 토론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자 우리나라 그 스포츠 아웃도어 스포츠가 굉장히 빨리 시장이 형성이 됐죠. 그렇죠? 자 아웃도어 스포츠가 빨리 형성된 배경에는 어떠한 소비자 특성들이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노스페이스를 청소년들이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시기, 똑같은 지역에 왜 같이 집단적으로 구매를 하는 특성을 보이는가? 산에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편하게 산에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뒷동산에 올라가는데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되죠. 산에 올라가기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다음날 아침에 조깅을 하러 올라가다가 돌아 나옵니다. 왜 돌아 나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죠. 아침에 6시에 뒷동산 올라가는데 옷 입고, 그렇죠? 옷 입고 모자 쓰고 고글 쓰고 배낭 메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고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소비, 그러니까 스포츠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소비 행동 패턴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어떠한 문화적 특성 등에 의해서 자기만의 가치 기준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수준을 맞춥니다. 소비의 수준을 맞춰요. 왜 그럴까? 자, 야구를 관람합니다. 야구를 관람하는데 요 팀을 응원해야 될 이유 물어보면은 주로 어떤 쪽에 이제 대답이 나오냐면은 거기에 있는 선수 중심, 지역 중심 내지는 뭐 동료하고의 같이 어울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그 참여 배경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놓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는 결정 분야를 가지고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팀의 구성이랑 내용은 제가 이제 따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간을 따로 정하진 않았는데 아마 발표를 한 이유가 될 거예요.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사이코 그래픽스, 그다음에 상황, 소비 트렌드, 그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그다음에 스포츠 소비자 행동의 연구 리뷰, 그다음에 이제 최종 프로젝트 발표,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여러분 15주 수업이죠. 15주 수업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강주까지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 못해드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래서 15주 수업을 조금 밀림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소비자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요. 구성 내용, 구성 지표 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갖고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갖고 기본적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고 투자적인 활동을 하죠. 자, 여러분들은 경제인이고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비를 해야 돼요. 자, 소비를 함으로써 물론 그 소비의 대상이 뭐 이제 소비재도 있고 뭐 투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은 요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소비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 스포츠 소비는 필수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선택. 자, 여러분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죠? 의식주 부분은 필수적인 선택이죠. 자, 의료는 어때요? 의료는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필수? 자, 여러분 그 지금 의료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자, 여러분들 모두를 의료, 물론 복지 수준이지만요. 복지 수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만큼 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이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이다.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스포츠권, 스포츠 권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포츠권이 뭐죠? 스포츠권이 뭐죠? 스포츠를 즐길 권리. 처음 나왔던 쪽, 이거를 이제 주장했던 쪽은 대부분 그 IOC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IOC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UN에서도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봅니다.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우리 생활의 소비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건강관리 차원에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신건강 차원에서 스포츠에 투자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배경을 포함을 해갖고 스포츠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대인은 소비를 해야 되죠. 소비를 해야지 살아남고 또 새로운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이죠. 경제활동 중에서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규모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간과 여가, 그 다음에 뭐 전문적인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여기 이렇게 뭐 글자를 쓰진 않았지만은 이 스포츠 소비도 역시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냐면 심미적 자아, 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실제적 자아, 그 다음에 뭐 이상적 자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개발하고 옷을 입고 가꾸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스포츠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포츠 소비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필요한 기본 요소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스포츠에 대한 소비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소비자 행동. 자, 소비자 행동은
구매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 이것이 내가 필요하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인지하는 순간부터 구매 후 평가까지, 그 다음에 구매 후 행동까지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뭐 서비스를 탐색, 구매, 사용, 평가, 처분, 그 다음에 재구매, 이탈, 중단, 뭐 이러한 쪽의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은 일련의 과정이고 일련의 과정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신중해지는 경우, 왜 신중해지냐면은 더 비싼 종목에 참여할 때, 더 비싼 의류를 살 때, 비싼 음식을 먹을 때 선정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뭐 이러한 부분을 금액적인 부분에서 뭐 관여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고, 혹은 요 활동만은 나는 차도 안 사고 집도 안 사도 좋다. 1년에 한 달 해외 나가갖고 여행을 하고 싶다. 본인의 가치죠.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교환 과정 등을 우리가 보통 소비자 행동의 과정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경제인이라 그랬고 소비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비 행동을 합니다.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요? 아니면은 다소 주관적이고 감성적인가요? 자, 어느 쪽의 비율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주관적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에 있을 때 다른 형태의 이 행동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과제를 어느 정도 내줬을 때 보상이 있다라 그러면은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제보다는 나는 차라리 시험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겠죠. 그거는 본인의 어느 정도의 주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색깔, 컬러, 소리, 그렇죠? 향기, 이러한 뭐 시각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관성에 의해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소비 행동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산업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에서 보면은 산업화 시기에서 지금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갔고, 그 중에서도 약간 양분되지만은 수출 중심에, 용품 생산 중심에 수출 중심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서비스 중심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러한 환경 하에서 제공자 입장에서 시장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니까는 마케팅 활동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마케팅 방법, 한양대학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뭐 일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유학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 다 시장을 중심으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 요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구성이 먼저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 즉 일반적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최종 소비자들의 성향을 먼저 구성을 하고, 그 성향에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으로 시장을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큰 산업, 그 다음에 시장 구성, 그 시장에서의 시장 세분화를 나눌 수 있는 기준들의 내용들이 다소 다양해집니다. 그 다양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시장 세분화, 마케팅 관점에서 이용하는 상향에서 하향으로 쪼개는 방법이 아니라 개인들을 취업해 나갑니다. 그래서 취업해 나가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배경으로서 개별적인 특성 그리고 주관성들을 우리가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상품 포지셔닝. 자, 보통 뭐 STP 믹스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전략을 설정하는데, 시장에 대한 침투를 하는데, 자, 물건을 파는데, 티켓을 파는데, 관중을 모으는데, 그리고 의류, 스포츠 의류를 판매하는데, 스포츠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하는데 필요한 요 접근 유인 요인, 즉 마케팅 믹스를 결정을 하고, 그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마케팅 교환 과정을 합니다. 요 교환 과정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브랜드를 구축을 하죠. 요 브랜드는 결국 누구의 브랜드예요? 자, 회사가 만들어내는 브랜드가 있고요. 상표라는 부분이 있겠죠. 회사가 만들어내는 상표가 있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 회사가 제공해주는 본인들만의 컨셉이 있고,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
브랜드를 어떻게 이 절충을 시킬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갖고 요 소비자들에 대한 특성을 배경으로 해서 브랜드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브랜드 구축을 이제 하기 위한 마케팅 관리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아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브랜드 관리를 많이 얘기를 했죠. 특히 이러한 사람들 뭐 아커라든가 켈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브랜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이해 그다음에 스포츠적인 분야 즉 마케팅 활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케팅 활동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접근을 했는데 소비자들의 내면을 보고 이들의 접근 방법 배경들을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상당량의 관심 분야가 스포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를 형성을 하고 기업 광고 활동을 하고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스포츠 스타, 구단, 그다음에 스포츠 메가 이벤트 등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인 일반 마케팅 경영 관리에서 차원에서의 마케팅에서 봐도 결국에는 스포츠라고 하는 핵심 콘텐츠를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하나의 컨셉으로 접근을 하게 될 이 범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만의 새로운 STP 전략 내지는 새로운 브랜드 구축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브랜드 구축 전략 안에서 핵심 콘텐츠로서 스포츠를 접근을 하는 거죠. 더 편해지는 거죠. 기본적에 있는 요 마케팅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스포츠 자체를 교환을 하고 브랜드를 설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확장을 해갖고 기업 내지는 관련 상품 내지는 사회 요즘은 지자체 내지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데도 스포츠를 중심으로 이용을 하죠. 자, 우리 국내에서 지금 유치 예정인 메가 국급 그러니까 글로벌 이벤트들이 지역별로 아직도 유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브랜드 구축, 즉 지역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경제단체로 봤을 때 전 세계 시장에서 스포츠를 중심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 좀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요 스포츠 지역에서 요 스포츠를 주최하는 베뉴에서 어느 정도 컨셉을 가지고 국제시장에 자기 도시를 어필할 수 있는가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메인 스폰서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스폰서 보통 지역과 메인 타이틀 스폰서가 같이 하나의 화면에 잡히죠. 그래서 전 세계에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글로벌에서도 전체적인 요 전 지구화적인 특성에서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월드컵이라든가 뭐 동계올림픽, 뭐 하계올림픽, 뭐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 이러한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만큼 공동의 세계문화라고 하는 세계화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좀 국제적으로 하나의 구단이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일련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마케팅 프로세스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거꾸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고객에 대한 이해죠. 그렇죠?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는 무엇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죠? 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고객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분류를 나눕니다. 뭐 아주 잠재 시장,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있는 뭐 초기 진입자, 그 다음에 뭐 반복 구매자, 그 다음에 뭐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동반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소비자의 특성들을 올려나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은 한 번의 마케팅 활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생애 주기를 두고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예를 들면은 오랜 기간을 두기 위해서 가족 단위 마케팅을 하는 이유, 친구 단위 마케팅, 직업 단위, 직장 단위 마케팅에서 가족 단위 마케팅을 합니다. 자, 가족과 같이 오세요. 부모님과 같이 오세요. 아이들과 같이 오세요. 라고 하는 가족 단위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30대 초반, 40대 초반, 50대 초반들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들을 보고 시장을 세분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생애 주기를 두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반복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마케팅을 하고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충성도를 계속 올려나가요. 가격이 올라가도 충성도를 유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반복 구매, 확장 구매, 또 나아가서는 자기 가족과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러한 쪽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겁니다. 즉 마케팅적인 측면이 이 세분 시장에 대한 접근, 유인이라고 본다라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더 DB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배경, 특성, 과정들을 이해함으로써 전반적인 컨셉을 구축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브랜드, 로열티 등을 이제 구성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들어가는 몇 가지의 기술들이 있어요. 뭐 광고 이미지라든가, 뭐 선수 이미지라든가, 뭐 연상된 활동, 뭐 기업, 뭐 CSR,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 활동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데 봐야 될 범위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크게 보면은 내적 요소, 그 다음에 외적 요소, 그 다음에 뭐 관여 수준 등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뭐 뒤에 이제 보게 되면은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소비자 행동의 내적 요소 한번 보면은 뭐 지각, 기억, 태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소비자 행동을 분석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하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시장, 요구를 파악하는 데죠.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개인 혹은 집단의 지각이죠. 인지입니다. 아,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건강에 대한 지금 걱정이 있으신가요? 건강에 대한 걱정은 아직 사실 없을 때죠. 있으신가요?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운동 부족? 간이 안 좋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그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돼요. 졸리면은 자야 됩니다. 자, 몸이 허약해지면은요? 약을 먹어요. 그쵸? 또는 운동을 합니다. 자,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상품군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운동을 참여하는 동기, 이유, 또 어떤 자기의 요구에 의해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난 암벽 등반을 한번 해볼 테야. 나의 체중도 줄이고 나의 어떠한 그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는 스포츠에 참여할 것이야. 혹은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중요해. 라고 하는 어떠한 요 보상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광고 전략이라든가 상품의 포장이 달라져야 되겠죠. 똑같은 웨이트장입니다. 똑같은 웨이트 트레이닝장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웨이트를 더 많이 하는가? 자, 체형 관리가 중심인가? 아니면은 건강 관리가 중심인가? 자, 학교 앞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자, 대학생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용하는 주요 배경들. 자, 몸 만들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혹은 사회성 가서 커뮤니티를 조성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에 술 먹을 약속 시간에 오히려 내가 운동을 잡아놓고 퍼스널 트레이너와 약속을 해놓고 그 시간에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약속을 그렇게 잡습니다. 금요일날 오후 6시 반. 좋아요. 그럼 6시 반에 가서 한다. 그러면 그러한 참여자들의 인지 어떤 요구에 따라서 프로그램, 광고 컨셉들이 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자, 어떻게 어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어떠한 강도로 갈 것이냐. 어떠한 컨셉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기억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회상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나서 아 좋은 태도,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태도를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적인 요소로 우리가 접근을 해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배경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같이 포함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생략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외적인 요소, 사이코그래픽스, 문화, 사회계층, 개인적 역량,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과 소비 트렌드 등이 있겠죠.
본인이 원치 않는 소비를 하는 경우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자, 내가 구매할 게 아닌데 구매하는 경우, 선물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나는 조금 일탈적인 행동, 일탈적인 구매, 일탈적인 컨셉의 옷을 입고 싶어. 근데 오늘 학교 가는 날이야. 이렇게 입고 가면은 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과 내 옷, 그 다음에 그 장소가 매치가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코드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사회계층이라든가 문화적인 요소에서 할 수도 있겠죠. 뭐 그 다음에 스포츠를 참여하는데, 자, 국내 참여 스포츠는 개인 스포츠 중심인가요? 아니면은 팀 스포츠 중심인가요? 개인 쪽? 자, 개인 스포츠가 좋으신 분. 개인 스포츠. 자, 개인 스포츠를 참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건강관리. 팀 스포츠 비해서의 장점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 그렇죠.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은 자율성, 뭐 자유개시성,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펼칠 수 있는데 개인 스포츠가 훨씬 좋겠죠. 팀 스포츠의 장점도 있겠죠. 그렇죠? 팀 스포츠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합, 사회성,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야, 오늘 너 잘했어. 야, 오늘 수비 좋았어. 오늘 어시스트 좋았어. 오늘 골 좋았어. 라는 말 한마디 들으면은 한 2, 3일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오늘 내가 하나 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성취감도 물론 뭐 같은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고, 집단성, 대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자, 스포츠는 고급 문화인가요? 대중 문화인가요? 저급 문화인가요? 대중 문화. 대중 문화. 자, 대중문화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대중, 보편적인, 그렇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대중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포츠는 상당히 대중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스포츠 안에서도 사회 계층이 있죠. 계층화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끝없이 들어가겠지만은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수준 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스포츠 안에서의 집단을 형성을 하고 소비 문화를 구성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소비자 행동에서 같이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스포츠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에 대한 접근이란 보면은 시장 환경에 대한 부분이죠. 시장 환경입니다.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거에 대한 우리가 구성 요소들을 볼 때 이러한 상황을 결정을 해요.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여기 어디냐면은 상황적 요인과 소비 트렌드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개인의 인지 과정을 통제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내일까지 뭐를 애워와라, 뭐를 숙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집중을 해갖고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기억을 하죠. 뭐 전문에 대한 이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집중을 해갖고 금방 지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를 애우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30분씩 매일 주입을 해줘도 시간이 지나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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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못하죠. 그러다 보면은 싫어지죠. 싫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내적인 요소를 통제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과 관심 있는 쪽을 우리가 맞춰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행동의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구매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맞춰놓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야구장을 갔습니다.
내지는 뭐 축구장을 갔습니다. 소비 행동 그 상황 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차기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자, 다음에 오시면은 70%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다음에 오시면 70% 해드릴게요 라는 상황과 아직 가지 않은 사람에게 70% 쿠폰을 주는 것. 다시 참여, 재구매를 하고 재참여를 할 확률이 어느 쪽이 높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약속했던 상황, 자, 길거리에서 70% 쿠폰을 받은 상황과 그냥 찌라시 전단지 느낌으로 70% 할인권을 받은 느낌과 그 현장에서 자기가 속해 있던, 자기가 자발적으로 갔던 현장에서 쉽게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속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갖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소비 트렌드, 그 다음에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러한 부분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많이 있죠. 자, 옷 사러 가면은 일단 입어보세요 그럽니다. 입어보세요라고 하죠. 입고 난 다음에 벗기는 쉽지 않죠. 입어본 다음에 한 번 더 봅니다. 딱 입어보고 더 보고 또 뭘 물어봐요? 거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거울 보고 자기가 입어보고 거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직원이나 같이 간 친구나 아니면은 같이 간 애인한테 물어보죠. 그러면은 상황적으로 본인의 구매고 본인이 입을 옷이지만은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딱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까지 영업사원이 몰고 갑니다. 몰고 가는 거죠.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여요. 저게 마지막 남은 건데. 지금 안 사시면은 한 바퀴 도시면 저거 나가버리는데요. 그러면은 마지못해 한 바퀴 돌고 올게 그냥 좀 저기 빼두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요? 라고 반납은 되나요? 아 그럼요. 2주 이내에는 반납이 됩니다. 집에 갖고 가죠. 바빠서 또 반납 못합니다. 그럼 옷장에다가 진열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혹은 싫어하거나 이런 식의 상황적인 요소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기본 개념들 볼까요? 소비자 행동 설명드렸고 시장 세분화. 뭐 시장 세분화와 관계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뭐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뭐 브랜드 구축하는 데 있어 갖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제공자, 마케터 입장과 소비자 입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자기의 관계를 약속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작용을 하는 것이 관계 마케팅. 그리고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시장 세분화와 있고 시장 구축이 있습니다. 시장 구축이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서 시장을 세분화해 나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특성들을 묶어서 접근하는 방법. 예전에는 이 시장 안에서 남녀 나누고요. 서울 경기 나누고 서울에서 강북 강남 나누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나눴어요. 이렇게 시장을 나누는 뭐 기본적인 뭐 시장 세분의 기준을 인구통계적인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나누냐면은 자 여기서 사회학적인 부분으로 기준을 나눕니다. 자 여기서 진보적인 사람 빠져, 보수적인 사람 빠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통째로 침투를 합니다. 다만 컨셉을 두 개로 나눠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럼 지역에 상관없이 더 넓은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요즘은 왜 이러한 넓은 분야,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뭐 연령대 부분에 대한 시장 세분화가 의미가 없어진 게 온라인 구매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교통도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같고 같은 지역에 있다라 그래도 개인의 성격과 성향이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재구성을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 세분화의 이제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자, 소비자에 대한 요소들, 자, 소비를 사람들, 현대인들을 소비자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소비자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갖고 소비 패턴을 보는 배경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포함이 되죠. 자, 여기에는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를 섞어놨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가치 기준, 내적 요소, 삶의 목표, 비전, 컨셉, 이미지, 삶의 목표, 친구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소비자들의
이해하는데 내적 특성, 외적 특성으로 접근을 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의 행동은 과정이다. 과정이고 스포츠를 소비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스포츠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봤을 때 포함되는 부분으로 전략적 초점에서는요. 스포츠를 판매하기 위한 의미를 합니다. 학문적으로 보면은요. 원론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배경으로서 스포츠 가치관, 스포츠 문화, 스포츠 경험, 스포츠 학습, 스포츠 태도, 그다음에 스포츠 목적의식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소비 행동에 대한 접근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당히 혼합을 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하나의 상품이랑 서비스로만 보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여러분의 구성 요소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은 결국 내적 요소, 외적 요소, 그 다음에 관여도라고 하는 특성한 상황, 그렇죠? 관여도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한 접점입니다. 그래서 관여를 통해서 구매 의사의 과정, 그 다음에 인지적 결정 과정, 행동 과정과 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종래에 가서는 우리가 좀 불투명했지만은 여러분이 본인이 탐구하는 부분, 본인이 토론했고 그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 부분, 예를 들어서 과연 축구라고 하는 부분, 축구 팬들에 대한 이해는 현대 2013년도 가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죠. 내년 되면은요, 여러분이 썼던 보고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때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그럼 필요에 의해서 방법을 확정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을 바꿔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쪽으로 소비자 행동의 분석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을 이제 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부분을 보면 사회심리적인 부분, 인지심리학적 부분, 정서심리학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소비자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소비자 심리적인 부분은 사실 많이 언급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내적 요소 부분에서 인지 부분만, 인지, 기억, 학습, 태도까지만 네 가지 요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소비자 행동의 방향을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좀 가볍게 우리가 소비자 행동, 처음에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현대인은 피곤하죠. 간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학교 나오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갖고 하나의 방편이죠. 그리고 소비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다 이벤트죠. 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죠. 자, 생일이라고 하는 부분도 가족 생일이 아니라 요즘은 본인이 구성한 파티를 하죠. 조촐하게 이런 쪽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선물해야 돼요. 뭘 해야 될지도 찾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 등을 바탕으로 하고 부족하다 그러면은 찾아봅니다. 그래서 뭘 할지 찾아보는 거죠.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는데도 뭐 스포츠 스타가 선전한 면도기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가죠.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의 프로모션에 노출이 돼요. 여러 가지 광고 프로모션에 노출이 되고 그 중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 프로모션, 상황 여러 가지들을 접근해갖고 결정을 합니다.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사고 티켓도 사고 그래서 결국에는 야구장을 갑니다. 야구장 가고 야구장만 갑니까? 술 먹죠. 술만 먹어요? 노래방 가죠. 스크린 골프 가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자, 집에 가죠. 집에 가면 또 내일 걱정하죠. 그렇죠. 내일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보통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그러죠. 또 돈 쓸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쓸 것이 합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쓰는 거에 우리는 가치를 두지는 않아요. 가치를 두지는 않고 그거에 대한 객관적으로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스포츠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구매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소비자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진행되는 전반적인 범위 스포츠를 중심으로 기본 배경을 보고 구성은 제가 3분의
이 이상은 제가 이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과 프로젝트를 한다라 그러면은 한 3주치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취합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관련 내용 그다음에 뭐 건의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해주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